사람들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. 그러니까 잘 돼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. 이 유명한 목사님, 그 교회에 목회하시는 유명 목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집 중에 하나가 제목이 잘 되는 나입니다. 그 교회는 잘 돼야 되는 교회입니다. 그 교회 평소에 그런 영적 취향성이 세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과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모습과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. 세난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당 문이 닫혀 있다고 하니까 아, 그 교회는 그럴만해. 그런데 우리도 교회당에 물이 차서 다른 세난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. 는 사람들이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. 평소에 그 교회가 보여준 영적 지향점과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그럼 그렇지 그 교회 그럴 줄 알았어에 맞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줘도 대중들의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들에 대한 감정과 평가가 변하지가 않는 거죠. 그럼 저는 지난주에 한 한국에서 나온 한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. 슬프기도 하고 아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 뉴스가 있어요.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한번 보실까요?
이런 사람들이 쇼하지 말라고. 근데 제가